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반디앤누니스의 김현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고콜레스테롤이 건강을 해친다는 얘기는 이미 상식이 되었고, 또 그런 만큼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의학계와 제약회사의 공모에 의해 전파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콜레스테롤의 유해성과 정반대의 주장을 들려주고 있는 책, 콜레스테롤은 살인자가 아니다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뭔가 약간 충격적인데요. 저도 항상 그 음식을 사기 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는 편인데, 그럼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쁘지 않다는 얘긴 건가요? 이 책의 저자인 우페 라븐스코프는 포화지방과 높은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나쁘다는 기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만 신경 썼다간 최악의 경우 기억력과 근력이 약화되고 다리가 욱신거리거나 성욕이 감퇴되는가 하면 암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요. 네, 이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유해하다는 주장은 동물성 식품에 주로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동맥벽이 울퉁불퉁하고 좁아지면서 응혈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이런 가설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설이라면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콜레스테롤의 유해성을 지지하는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들을 분석하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들을 짚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잘못된 식생활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이것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미국의 생리학 교수 안셀키즈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1953년에 출간한 논문에서 6개 국가의 지방 섭취량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며 심근경색이 음식을 통한 과도한 지방 섭취 때문에 유발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 자료로 사용된 지방 섭취량은 사람들이 실제로 먹은 지방의 수치가 아니라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의 수치로 사실상 지방의 대다수는 사람의 뱃속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사망신고서에 바탕한 것으로 실제 사망 원인이 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고요. 네, 자료로 쓰인 수치가 부정확한 만큼 이 주장의 신뢰성을 좀 의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또 심근경색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콜레스테롤의 유해성 이야기는 그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무시하고 또 사소한 결과를 과대포장하거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연구들을 일부만 소개해 자기 주장에 유리하게 인용하는가 하면 또 비판적인 연구가들의 연구를 무시해버렸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컨대 포화지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증거로 삼은 과학 연구들은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지만 포화지방으로 칼로리의 60%를 충당하는 마사이족들에 대한 연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또 평소에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나 포화지방을 극도로 피하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또 심근경색이나 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딱히 과도한 포화지방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30개 이상의 논문, 또 심장 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포화지방을 더 적게 섭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9개 논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설에 들어맞지 않은 데이터는 철저히 제외시켰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처럼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이어져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한마디로 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충격적이네요. 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제약회사와 그들의 후원을 받는 의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관계자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그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어떻게 전 세계를 속였는지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후원하는 대기업과 제약회사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거죠. 게다가 건강의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며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를 늘리고 있는 현대 제약회사들의 전략은 신약 개발에 따른 잠재적 수익을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높이며 의학계와 제약업계 간의 공모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학처럼 전문화된 영역은 정말 일반인들이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저명한 연구가의 말이나 연구 결과에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상술과 자신에게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좀 가려볼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